근육 살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네, 근육 살림을 이제 못해서 일어나는 건강 비상 사태 첫 번째는 바로 높아지는 낙상 사고의 위험입니다. 낙상 사고. 맞아. 나이 든 사람들은 낙상 사고 네, 제일 낙상 위험하거든요. 네. 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척추를 지지해 주는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오른쪽이 건강한 허리 근육의 MRI고요. 왼쪽은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에 지방이 들어차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허리 근육이 사라지면서 허리가 굽고 통증이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 때문에 보행 장애가 발생하면 보행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당연히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어르신들 뭐 특히 낙상 사고 치명적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정말 비상 상태가 맞는 건데 두 번째는 또 비상 우리가 이제 뭐가? 살림을 잘 못 하게 되면 생활이 어려워지고 네. 생활이 어려워지면 또 생존 자체도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근육 살림을 잘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두 번째 비상사태는 생존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요. 바로 상킴 장애와 소화기 배뇨기 장애입니다. 와 이거 완전 기본적인 거 아니야? 상킴 장애요? 그 뭐예요? 음식을 못 삼킨다는 겁니까? 그래 그거 맞아. 옛날 우리 엄마 보면은 나이가 들면 음식 그렇게 잡수다가도 사례도 사례가 많이 걸리죠. 맞아. 또 음식이 잘 안 막힌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있나. 예, 상킨 장애는 노인분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면 입에서 식도를 거쳐서 위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음식물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해서 기도 상부나 폐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 거죠. 입, 혀, 턱, 식도, 기도에 있는 이렇게 상킨 근육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야지 뭐 음식물을 먹었을 때 제대로 이렇게 식도를 거쳐서 위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상킨 근육이 노화와 함께 약해지게 되고 근감소증 환자의 경우에는 근육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층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상킨 근육이 약해졌을 때 뭐가 문제냐면 노인분들이 뭐를 많이 드세요?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약을 삼키고 약을 드실 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약을 어떻게 하면 더 작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잘 삼키게끔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삼키는 것도 문제인데 소화기랑 배뇨기 장애까지 생긴다고요? 맞습니다. 복부와 허리 쪽의 근육이 약해지면 이렇게 우리의 힘을 줘가지고 소변을 보고 이렇게 변을 봐야 될 수가 있는데 배뇨, 배변,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골반 근육이 중요한데요. 골반 속에 위치한 자궁, 질, 방광, 직장 같은 다양한 장기들을 골반 근육과 인대가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산과 노화로 인해서 골반 근육이 탄성을 잃고 처지게 되면서 골반 근육이 받쳐주는 장기들도 같이 처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골반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보시면 근육이 장기들을 잘 지탱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근육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뭐가 다른데? 와, 이 큰일인데? 쏟아졌어. 쏟아졌어. 이렇게 장기들이 골반 아래로 쏟아지는 장기 탈출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변을 제대로 이렇게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요실금, 그래 방광이 아래로 처지는 방광류. 질염 등의 질환 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니 장기들이 가만히 있지 왜 탈출을 할까? 꽂혀주니까 완전 다 쏟아지는 것처럼 끔찍하네요. 예, 장기 탈출증. 자 이제는 끝났죠? 네, 이제 끝이죠. 거의 다 끝났어요. 네. 응?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네. 마지막 비상 사태는요.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입니다. 네. 사망률 증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근육의 에너지원인 이 포도당이 체내에 이렇게 계속 쌓이고 이로 인해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 젊은 남성이 팔다리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약 두 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근육이 많은 경우에는요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이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는데 대신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요 신진대사로 소비되는 칼로리의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데 피하 지방, 내장 지방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지방이 쌓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방이 혈관을 좁히게 되면서 사망을 부르는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이게 되는 거죠.